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오늘은 2024년 뭘 만들려고 했어요? 자, 달력이죠. 직접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 기념일도 체크해보고 목표 한바도 체크하고 컨셉을 만들게 됐나요?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. 또 만든 거 한번 보여주세요. 만들어서 어떤 날 기념하고 싶어요? 뭐 할아버지하고 같이 바다 갔던 거 기억하고. 저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컨셉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? 제가 옛날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풍경을 그리고 있는 다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고 싶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네.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또 올해 세운 계획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가족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한 시간 겨울방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친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매달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,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